지금 레벨이 한 5레벨, 10레벨 미만이시면 아그나스에다 만드시는 거 어때요? 아그나스가 좀 저렴하니까, 예, 유저가 제일 많대요. 요즘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그나스로 옮기라고 뭐예요? 그러시면은 삭제하고 아그나스로 하세요. 아그나스로 하셔야 됩니다. 아그나스로 추천드릴게요. 금방 오면은 1분이면 하니까 튜토리얼만 맞춰도 오잖아요. 수초선까지 오는데 오니까. 아그로 했어요? 자하셨어요. 자하셨어요. 아그면은 뭐좀 저렴하니까 유저가 많으니까 매물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죠. 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돼요. 힘내시고요. 연립 하세요. 지금 레벨을 빨리 올리셔야 될것 같다. 이벤트템으로도 주는 것도, 그게 레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캐릭터가 이쁜 것 같아요. 에이, 60까지는 안집 찍으셔야죠. 이게 제일 먼저죠. 다 똑같죠? 퀘스트하고, 필드 퀘스트하고, 업하고. 40부터는 알바 가능해요. 40 전자. 57까지 가능해요. 도와드릴 게뭐 있어요? 그냥 퀘스트 하시면 되죠. 퀘스트 하세요. 퀘스트 해서 업하셔야 돼요. 여기는 짤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퀘스트 하면 올라서. 짤은 없어요. 저도 시간이 없거든요. 퀘스트 하세요. 퀘스트 하면 업 되니까. 퀘스트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40, 60까지는 퀘스트 해야죠. 퀘스트 무조건 퀘스트입니다. 노랑캐 위주로 하세요. 네, 노랑캐가 지역 이동 퀘스트예요. 이걸 꼭 하세요. 그리고 40에서 59까지, 57까지는 40 전선 알바 가능해요. 40 전선 막내매 고문상 되어 있어요. 막내 유저분하고 사냥 전선 가시면 마지막에 상자 여는 거였고. 킹 웃으면 모집하는 거 있어요. 모집급 있어요. 여기서 신청하시면 돼요. 40부터 하세요. 네, 40 T라고 누르시면 나와요. 올리시는 분 있으시면 한
한당 한 300불인가? 잠깐만요, 누구지? 한 판당 한 300불 정도 하니까, 100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하시면 돼요. 이러면 돈벌이 좀 되니까. 차식 던전이 뚫어져 있어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영웅까지 해놓으면 던전은 하시는 분하고 가면 되죠. 요즘 막 이상해. 사람들이 절에서 와가지고 뭐 이상한 뭐 초인형 들고 문 열어주라고 그러고. 왜 그런 거야? 몇 번째야 지금. 아파트 세대가 얼마나 많은데 내 집에 와 그러지? 개꿀이야 진짜. 문 열어주면 돈 뜯어내고, 돈 들여준다고 돈 뜯어내고. 개꿀이야 사람들이 진짜. 저런 것도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또 신고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에 뜯겼는데. 이거 얼마나 뜯어내는지 진짜. 20만원 뜯겼어, 20만원. 문을 트이게 해준다네. 문이 이상한 얘기 들었지. 아예 성명을 안 해야 돼. 예, 집에 모르는 사람이 자꾸 찾아와요. 절이라고 하면서 뭐 공들여준다고 돈 뜯어내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인데 한국 세대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도 꼭 한 번씩 제 집에 와서 문 열어주래요. 뭐 초인종 모르네요. 한 달에 한 번꼴? 왜 말씀하세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27살에 뭐 제사 지내준다고 라고 하면서 10만원 줬더니 제사 지내주더라고요. 또 2년 전에 30살에 또 제사 지내준다고 그래서 4만원인가 줬어.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고 길에서 만나서 한 만원 줬어. 만원 주고요. 뭐 감기 걸려서 안 낫네 뭐나 네 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할아버지 제사를 왜 내가 보내. 거기 서울 큰 집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고 여잔데 내가 제사를 지내? 오빠 언니들 얼마나 많은데 서울에. 예, 말씀하세요. 루돌프님 어서오세요. 이상하게 아파트 15층까지인데 꼭 내 집에 와서 그래. 한 집마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상한 일이야. 신경이 막 건져서 막 한 번씩 털려고. 오기로 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약 먹고 지내면 낫는 것을. 어차피 낫는 것을 좀 되는 것을. 여자 두 명이서 와요? 두 명이서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언제는 회사 다녀오는데 길목에서 또 인사하고 한 5번
뿌리채 뭐돈 뜯어내려고 기둥뿌리 뭐 제거하려고 그런가 돈 아주 작살내려고 돈다 뜯어내려고 여자 두 명이서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라서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대요. 증명되지 않대요. 말씀하세요. 지식이나 올려봤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전 시내에서 비슷한 거 있어요. 시내에서 길에서 사람 납치해서 강제로 돈 뜯어내서 사주라고 하고 강제로 돈 요구하는 적 있어. 그 반응이 도마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놀라셨겠네요. 근데 이제 뭐 선천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냐 저기. 돈이 좀 필요한데, 그 직업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업 없고, 절에서 불공들이 된 사람. 이게 수입이 없다 보니까, 아무 사람 붙잡고, 만만한 사람 붙잡고, 돈 뜯어내서 돈 받아서 생활하는 거죠. 물론 이제 공은 들여주죠. 공은 들여주는데, 도가 지나치지. 뭐 3일 안에 불공 안 드리고 제사 안 드리면 교통사고 당한다고 뭐 그런 악담을 하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뭐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아까 27이라 그랬는데 20살 때다 20살 때 20살 때 14만 원 주고 제사 지내고 지냈고 진짜 그래요 악덕이야 돈 뜯어내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만나면은요 나 내가 교통사고 당할 운명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저는 상관없습니다. 죽을 운명이 죽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인사해. 자꾸 인사해.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 지금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나 있는 데서 꼭 그러고 있다니까? 방송을 해야 되네. 그러시네. 아니, 하고만은 집중해서 왜꼭내 집에 와서 이러냐고. 그렇죠. 참 희한해. 내가 결혼을 안 했고, 그것도 여성이고, 어린 여성이라 일부러 더 그런 것 같아요. 작심하고, 덤벼지는 것 같아. 우리 인생을, 지들이 우리 인생을 너무 과장하게 생각하고, 예. 하루하루 답답하면은 엄마들 이제 점집에 가셔서 한풀이 하고 뭐 이제 조언 듣고 한 10만 원씩 주잖아요. 점집 가면은 요즘은 한 15만 원 정도 하겠지. 10만 원이 기본이고 가면은 뭐 부적도 써주고 뭐 그런 거 하면 그런 거는 나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엄마가 힘들어서 찾아간 거니까 찾아간 거는 괜찮지.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힘든지 잘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와가지고 막 일부러 그러고 돈 뜯어내려고 여자 두 명이서 들어오면 뭐라 그러겠어. 뭐 운이 안 트였네, 3일 안에 교통사고 당하네, 만약에 뭐 기운 받아서 왔네, 뭐 이상한 얘기를 하지.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꼬가. 한 달에 한 번은 지금 이사 와가지고 꼭한 달에 한 번씩 이래. 어이가 없다니까요? 그분들은 직업이 없어. 절에서 그 기도 올리고 남의 돈 받아서 불공 드리는 사람이라 그게 주 수입이라 돈 드려준다고 받아내는 돈이 주
그 수입이라 더더욱 그래요. 악착같이 같이 받아서 생활하려는 거죠.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 그 슈라님이고 텐시님이고 한 빈님이고 한달님이고 조심하세요. 길에서 어디를 뭐 교통사고 당하는 말에 그런 얘기 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님이 뭔데 나한테 교통사고 당하니 많이 그러고, 내가 교통사고 당할 운명이면 운명이겠죠. 그래도 님한테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님은 님대로 살아가세요. 나한테 참견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나 거기 가서 갑자기 복탁방에 가두더니 갑자기 앉아서 애기하더만 계좌번호 적으래요. 그래서 나 지금 계좌번호 모른다고 튕겼대. 그래서 여기 어디냐 물었더니 뭐하는 곳이냐 물었더니 계속 얘기하라 말 피하고요. 그렇게 하세요. 교통사고 당하는 만을 협박하거든요. 그걸 돈 뜯어낸다?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내가 당한 운명이면 운명이겠죠. 그럼 님이 뭔데 참견하세요.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 마음 여리다고. 오 진짜요? 교통사고 당해요? 어떻게 하면 안 당해요? 예, 제 사진에서 얼마예요? 10만원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도 닦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도 닦는 사람들. 도 닦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 수입이 이게 전부다 보니까 악착같이 좀 벌려고 그러는 거야. 만만한 여자들한테 그래. 그 험악한 아저씨나 어머님한테는 안 그래요. 여린 여성이나 남성한테 그래. 말씀하세요. 여린 여성이나 남성한테 그러지 험악한 아저씨나 어머님한테는 안 덤벼. 왜냐면 지들이 데이거든. 그니까 안 그러고 좀 여리고 순진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상이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접근하는 거야. 당해봐서요. 나도 세 번 당해봤어요. 근데 물론 그때는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도 어린 마음에 잘 되게 하려고 그러지. 10만원도 주고, 4만원도 주고, 얼마도 주고, 막 그러지. 그건 네 돈만 깔리는 거지, 뭐. 솔직히, 우리가 살다가 잘 안 풀리거나 하면, 우리가 찾아가면 돼요. 뭐 절에 가든 교회를 가든 우리가 가면 되죠. 이거는 강제성이라 과학적 증명도 안 되어 있고 검색해 봤어요. 지식을 올렸어. 내가 올렸는데 그렇게 대답했어. 과학적 증명이 안 되어 있는 거다.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지 마라 이렇더라고요 답변이. 길에서 걸어갈 때도요, 큰 길가로 걸어가세요. 걸어가시고요, 사람들 많은 곳으로 다니세요. 좀 더 걸어야 돼도, 골목길 피하시고요. 요즘 막 차에다 태워서 딱 데려가 버리고 그런 게 TV에 하도 많이 나와서 무섭더라고. 풍기로 다니세요. 아 석궁이 아니고 푸른 반점이구나. 아 맞나? 단궁이구나.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그분들은 그 사람이라 그럴게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보면은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싶어서 그랬다. 또 뭔가 기운에 이끌려 오게 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만한 여성이나 남성한테 접근해요. 좀 이렇게 여린 사람, 뭐 나쁜 말을 하면 좀 움찍하고 무서워하고 믿는 사람들이 좀 기가 솔깃하거나 마음이 가녀린 사람들. 그래야 지들한테 넘어가거든. 무서워서라도 돈 주거든, 뭘 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무서운 세상이에요? 꼭 한 달에 한 번이면 와. 아까 한 달에 한 번. 계속 와. 저번에 방송할 때도 문 열어주라. 난 누군지. 그러니까 항상 문부터 열지 마세요. 문부터 열지 마시고,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누구세요 하고, 아는 사람이면, 필요한 사람이면 열어주고, 모르는 사람이 절에서 왔어요 하시면 열지 마세요. 죄송해요 라고 하고 가라고 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절대 문부터 열어주면 안 됩니다. 방종을 준비를 해야겠네요. 저희 집은 주택인데, 주택은 교회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야, 나도 아파트인데 왜 이상하게 내 집만 그런가 몰라. 옆집은 초인종 소리도 안 들리고 내 집만 그래. 주택이면은, 인터폰이, 주택도 인터폰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창문으로 있잖아요. 창문으로 먼저 보세요. 창문 보이시나? 인터폰이나 확인을 꼭 하세요. 예, 방종 해야겠네요, 켄시님. 켄시님 주말인데 일요일에 하신다 그랬죠? 하시고 열어주세요. 무조건 열지 마세요. 열어주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수장님도 마찬가지야. 켄시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예, 방종해요. 클라저스 방송하러 갑니다.